저는 기독교 목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이 지구만이 아니고 전 우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에 살아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욕심과 이런 것으로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뭐 기독교는 여기까지나 하더라도 여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소위 중세기 시대의 성역과 세속을 갈라놓는 그런 것은 그거는 잘못이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 정치가요? 아니요. 사회운동가요? 아니요. 성직자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강 목사님에게 물으니까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을 손으로 잡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명승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 뼈들이 가득히 있는 해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게 했다. 당신이 누구냐? 왜 목사인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든지, 당신은 신학자인데 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 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이자 신학자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내적인 그 충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열정을 저는 빈들의 소리, 설령 누구도 듣지 않고 사람 하나 없어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외칠 수밖에 없는 당대의 삶의 조건과 현실 때문에 자신을 빈들의 소리라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강조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네. 서로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공동의 광장을 찾으면 진짜 변혁의 힘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사이에 맥힌 것을 풀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힘을 합할 수만 있으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선택받은 위대한 국민이라는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이런 사람들을 한 데다 이렇게 힘을 합하게 하는 그런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어떤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 묶어서 두는 게 아니니까. 첫째로 대화는 절대로 필요하고요. 네. 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절대 불가능이고 남북 통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절대로 필요하고 대화는 가능한 겁니다.
파수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들이 조용하게 잠자는 밤에 큰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온 우주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환경으로 잠입해 있는 그러한 때 홀로 잠에서 깨어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서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가리워진 그 저 멀리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리로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피고 거기에서 이 어두움을 타고 어떠한 침략자들이 보이지 않게 침입해 들어오는 모습을 재빨리 발견을 하고 그것이 눈에 띄는 때면은 이 조용한 밤의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러고 오는 재앙을 미리 여기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빈들, 그분이 외치기 시작할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외치기 시작하셨죠. 일제하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분이 목사가 되겠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답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인 나는 매주일 여러분 앞에 나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매주일째 불이하는 그 설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메아리쳐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해골로 화하여진 계곡 언덕 위에 서서 대답이 없는 홀로 말하고 있는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역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슬픈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 목사님은 굉장히 리버럴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주의적인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정주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매몰되지도 않은 채 굉장히 그 좌우를 비껴가면서 그 사이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상상을 꿈꿨던 분이셨고 이게 뭐 좌다 우다라는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항상 그 사이를 비집고 횡단하고 가로지르시려고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진보도 그렇고 뭐 보수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영토, 자기네들의 구역이 있죠. 그 구역에 대한 집착, 그 영토에 대한 뭐 집착, 그것이 그 에너지는 같은 것 같아요. 그 강고함과 그 견고함은. 하지만 강 목사님은 그걸 되게 경계했던 것 같아요. 진보가 갖고 있는, 보수가 갖고 있는 그 경직성, 나름대로 순혈주의, 그 교주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반대를 하셨고 그건 진보도 마찬가지였고 보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면에서 한 목사님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셨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쓰지 않으시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강 목사님 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거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가서 대화를 했고, 많은 분들이 가서 의견을 물었고, 뭐 그러한 강 목사님의 품,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밑바닥, 거기에서 하나의 해골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직시를 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해답을 주지를 않고 네가 좀 대답해봐라 하고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겔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정말 이 역사의 내리쬐는 태양이 정말 또 떠올라오기는 떠올라올 것인가? 이런 하나의 빙사상태에 처한 이 역사와 문명이 회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누구나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서는데 우리는 쉬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엄숙하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쉽게 어떤 유토피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광신도가 되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박하게 모든 일을 체념을 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어떤 통일을 하느냐, 뭐 낮은 단계 연합이냐, 무슨 뭐 그런 건 지금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위선 남과 북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그 전부 대결을 해가지고 군비만 자꾸 승전시켜가지고 경제가 파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런 대결 구도가 평화 구도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서로 남과 북 사이에 같은 동포로서의 이것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또 내 생애 중 만 35년간 48년에서 83년을 에큐메니칼 운동에 바쳐왔다. 엉터리 영어로 세계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괴로운 생활을 했다. 주최 측이 제공한 극도로 제한된 여비로 제일 싼 자리에나 앉을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받았고, 동남아 지역은 $50, 미국 지역은 $100, 유럽은 $200까지 바꾸어지던 시절에 지구 각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물질적인 궁핍, 문화와 언어의 장벽 외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정부를 위한 선전은 못할 망정 비난하고 다닌다며
가진 압력을 가해왔는가 하면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이나 반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국제회의 석상에서의 나의 언행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판해왔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신념대로 양극을 피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해왔으나 나는 양편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조금 급진적인 그 개혁주의자 뭐 혁명이라고 할까 이런 운동권 여기서는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보여지겠죠. 또 이 보수적인 사람 보게 되면 얘는 넘어치게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소위 그래서 중간 집단이란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뭐 중간에 서 있는 어떤 회색 분자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자신은 올바른 내가 확고하게 서야 될 올바른 위치를 이것을 이제 참 한국말로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하지만 나는 영어로서 between and beyond 그러니까 그 둘의 중간에서 그러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양쪽을 함께 안고 들어간 제3지대에서 만나는 이제 그게 제 입장이에요. 네. 저 뭐 아주 변함이 없이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 저는 소위 그 뭐 애국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우리나라만의 하는 그 우리 뭐 우리의 문화 제일이고 우리 전통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뭐 그것과 다 틀렸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쇼비니즘 그것은 전혀 그 나라를 사랑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뭐 우리 민족이란 어떻게 하는 그런 그 열등감이라든지 그러질 않으면 뭐 이제는 세계가 다 하나인데 뭐 무슨 민족이라고 구체하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코스모폴리타니즘 이제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한 건 문화나 모든 면에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한국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만 잘 사는 세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니까 전 세계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고 인류의 문화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인류라는 건 뭐냐고요. 그건 막연한 거 아니다고요. 이 지구 위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서로 좋은 것이 합해서 만들어가는 게 세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특수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것을 살려서 그것을 키워서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 공동체가 됨으로써 이 세계 공동체의 가장 여기에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특수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인류를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비전이에요. 이제.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 사실 그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한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이 저한테만 국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셨고 저보다도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고 필요할 때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친절한 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알려주셨고 힘들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동정심이 엄청나게 많으셨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너무나 아낌없이 기뻐해 주셨고 뭐 너무 많아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첫 만남과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무서웠죠. 강 목사님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뵐 때는 그렇게 선뜻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연령적으로도 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강원영 목사님의 호가 여해거든요. 이 호는 강 목사님의 은사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지어준 호입니다. 대개 호를 지어줄 때는 그 사람 다움을 표현할 때 그리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죠. 당신은 바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되고 바다 같은 사람 되라. 강원영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바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눈에 선연한 거는 그분은 외치는 자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 여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송관이라는 것이 20세기, 21세기에 그 미디어에 관한 철학과 생각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설교하실 때나 누구하고 말할 때 그분의 외침을 들은 자는 행복한 자예요. 뭔가 우리가 꽉 막혔던 어떤 데가 뚫려요. 제 생애 어느 순간에서 바람처럼 왔다가 그때는 그 바람이 뭔지 몰랐는데 그 바람이 스치고 나서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 저에게 불어왔던 그 바람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렌즈가 형성이 됐고 또 사물과 대상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기술을 하나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하나의 선과 선의 선 사이에서 보다 더 큰 선을 택하도록 하고 노력을 하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있고 또 선과 악이 극단으로 대립된 예를 들면 정치로 말하면 독재와 민주의 세력 이러한 사회에서는 선을 택하고 악을 저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가장 살기 어려운 사회는 악과 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또한 우리 남쪽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가 하나의 참 암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암은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수술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국민들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아방산가스 속에 산소를 보급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여러분이 앞으로 꾸준히 해서 장기 15주년이 되는 때는 우리 사회가 훨씬 공동체에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